안녕하세요. 가진다. 오늘은 원답스 스토리를 읽어볼게요. 오늘은 추리꼽기 5절 12장을 읽어줄게요. 안 되라고 말하는 왕.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게 하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라 하니 백성들이 놓아주시오. 안 돼! 바로왕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소서. 다시 모세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하나님의 한 말대로 하지 않을 거야. 바로 먹는 거짓말 물었어요. 바로 먹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백성들은 밥 먹는 시간 조자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세요. 바로 왕은 너가 백성들 더욱 급한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곧 알게 될 것이다. 몇 번이나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 돼! 왕이 말했어요. 너희 백성들이 나를 위해 일해야 해. 이주 뒤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치드는 가장 큰 강이 피로 변했어요. 방과 지붕에 비해 수많은 개구리가 뛰어다녔어요. 갑자기 부러운 먼지들이 무더기가 거르기 변했어요. 또 빨대가 몰려왔어요. 나쁜 일이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소가 양들이 나쁜 거에 걸려서 모두 죽었어요. 날씨의 이상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남지 않는 곳에 도둑이가 나타나 무도박아 지었어요. 더큰 일이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아 깜깜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9가지의 일이 끝나고 전 마지막으로 옆에는 아주 커다란 나쁜 일이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왕의 아들부터 집승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된 일이었어요. 이럴 때는 옷당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로 바로 왕은 모세의 형의 아들을 불렀어요. 가라, 왕의 모세를 말했어요. 너희 백성들이 데리고 가버려라. 왕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보다 크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이집트에서 나오기.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제마다로 이스라엘 이집트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행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계셨어요.
하느님은 항상 그들을 함께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었어요. 매일 밤 불로가 기둥을 세워 보여주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갑자기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급하게 쫓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다다란 곳을 후에 바다 앞에 있었어요. 건너갈 수가 없고 걸었다면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왕이 군사들을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로 메물어라. 잘라지거 하여라. 구름을 기둥 위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군대들 사이에 막아줬어요. 모세가 손을 맨디자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땅바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마른 바닷길을 건너갔어요. 길 뒤에 바로 왔는 군사들과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자 다시 모세는 손을 바다 위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갈라졌던 물이 허물어졌어요. 이집트 군대는 물에 빠지고 마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이제도 이성 이집트 바로왕이 종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물도 지그하며 불을 지고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이 찬양드렸어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 출애굽기 15장 5절 16장 목말라요. 꼬마 여자가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목마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이 종이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오달 동안 물이 없어요 강했어요 지냈기 때문에 물을 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말리라고 하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물이야 물이다 물이다 물이야.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항동강을 질렀어요. 누가 허거지가 달려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화났어요. 틱틱 마라라고 부르는 곳에 와서 불을 발견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나뭇가지 잘라서 그에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 같은 물맛이 아이에게 달기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려면 기쁜 마음으로 마셨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배고파요.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고프구나. 하지만 먹일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하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굶어죽게 되잖아요.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일 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예수같이 매일 아침 받아 주셨어요. 뭐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마침 꿀을 넣어서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지요. 농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부르지 않도록 먹이 주셨어요. 또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성경책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